작은 아씨들 세트장 투어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하나, 둘, 셋. 두둔 이렇게 네, 배경은 똑바로 찍어주셔야 돼요. 예. 좀 잘 못 찍으시는 것 같은데. 아니 이런 샹들리에 이런 거. 아 오케이. 아. 저희 둘은 방을 같이 쓰고 네. 걸샷? 아 역시 예. 엄청난 미술을 해주셔가지고 진짜 너무 멋있죠. 그리고 이런 조명 너무 예뻐. 맞아요. 아주 귀엽고 소중한 디테일들이 많고 우리 도일이 뭘 잘 하고 있는지 한번 먹어주세요. 한번 확인해 주세요. 네. 어디에서?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주 역할을 맡은 김고은이고 저는 최도일 역할을 맡은 위아준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 작은 아씨들 세트장 투어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름하여? 자, 세트? 세트! 자, 네. 출발해볼까요? 네, 한번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희는 작은 아씨들에서 인경 역할을 맡은 남준, 인혜 역을 맡은 박지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지금 어디 와있죠, 지우씨? 저희는 지금 세자매 집에 왔는데요.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돌아갑니다. 짜자잔. 자, 들어가보시죠. 자, 그러면 이렇게 들어오시면 우리 거실부터 한번 꼭 가보시죠. 그러지 말아줄래? 언니들이 그렇게 애쓰는 게 난 더 싫어. 여기 포스트잇 있지 않나요? 포스트잇! 어, 포스트잇 아직 있나요? 어 있네요. 있네요. 있다. 보여주세요. 이내야 냉장고 안에 간식 있어. 그림 그리다 배고프면 꺼내 먹어. 인주 언니. 이 장식장에 문이 하나가 삐뚤어져 있잖아요. 여기 어? 지금. 진짜네요? 이게 비하인드가 있어요. 첫 촬영날에 감독님이 여기 맨 끝에 있는 경칩을 살짝 풀어줄 수 있겠냐 한 거예요. 이게 오래된 것들이 이렇게 원래 뒤틀리잖아요. 문이 제대로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이런 디테일이 아주 잘 살아있고. 역시 감독님.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거, 거실에서. 저 조명. 아, 이거. 저거 라탄 조명 너무 예쁘잖아요. 맞아요. 그죠? 포인트예요, 포인트. 라탄 조명이 예뻐서 거의 낡았지만 참 빈티지한 예쁨이 있어요. 저는 참 예쁘다고 생각해요. 사실 이런 벽지나 이런 것도 다 직접 만드신 거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여기! 이거! 아니 이게 제일 웃겼어! 와 이거! 대박이다! 내복기장 동그랗게 여기다 냄비를 얹어놔서 얹은거지 뭔지 너무 웃겨. 그리고 아, 그 전에 화장실 있잖아요. 화장실 대박이죠? 근데 하나 둘, 보여주세요! 셋! 짠! 저게 진짜. 약간 벽이 독특해요. 맞아요. 그 사실 화장실에서 이내랑 뭐 에피소드가 좀 있죠. 효린이가 제 친구 효린이가 이런 화장실을 처음 봐서 이런 데서는 샤워를 어떻게 해? 라고 저한테 아주 순수하게 묻는 신도 있답니다. 여기서는 샤워를 어떻게 해? 이렇게?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했겠죠? 이렇게 귀엽게 했죠. 아주 그냥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망의 인경이네 반! 이야, 너무 예쁘죠? 우리 대본에도 살짝 기숙사 같이 생긴 맞아요. 방 아주 분위기도 다르고 이내 쪽 침대를 보면 이내 쪽은 그림이 있어요. 누가 봐도 미술을 하는 친구예요. 어, 예술적인 감각으로 아주 멋진 그림들과 와 예쁘다 이렇게 다르니까 이거는 정말 중요한 그쵸, 그림이죠. 아주 제가 효린이를 그리는데요. 어머 이내씨 너무 잘 그렸어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인경 쪽으로 돌아가면 확연히 분위기가 다릅니다. 와 저 많은 책들, 저 서류들. 맞아요. 책, 서류. 실용의 끝판왕이죠. 와 이내는 약간 아기자기라면 그쵸? 인경은 정말 깔끔하고 딱 필요한 것만 있네. 자 여기 아유 제가 다니는 OBN에 뭐 여러 가지 기사들이 있고요. 그 기타 한번 보여주세요. 저희는 기타도 치는 이내는 아주 예술적인 감각이 있는 저는 이내를 준비하면서 미술도 배우고 기타도 배웠답니다. 맞아 많은 걸 배웠어요. 바빴어요 지우가 그래서. 재밌었습니다. 다행히 저는 저희 집에서 디테일적인 것도 물론 좋지만
제일 좋아하는 거는 제 침대인데요. 푹신하죠? 정말 푹신해요. 맞아요. 진짜 푹신. 저 깜짝 놀랐어요. 거기 나도 인정. 거기서 누워서 촬영하면 진짜 꿀잠 잘 수 있는 그런 침대입니다. 저는 사실 이 지금 딱 여기 식탁이랑 부엌이랑 있는 이 거실 공간 있잖아요. 여기도 좋아요. 여기서 니네 생일 축하해주는 걸로 시작하는데 그 분위기가 아직 남아있어서 그런지 저는 여기 거실이랑 주방 이쪽이 좋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제 시청자분들이 좀 보시면서 궁금하셨던 게 많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해소가 되셨는지. 네, 됐다고 합니다. 네. 그럼 저희는 또 드라마에서 좋은 모습으로도 재밌는 이야기와 함께 찾아뵐 테니까요. 여러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세트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안녕! 아, 여기가 화영의 전혀 집입니다. 다른 세트에 도착했습니다. 명품들이 아주 쌓여있고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집인 것 같은데 이제 이 방으로 들어서면 카펫! 파란색 카펫! 그러니까 전체 바닥에 깔려있어. 여기가 이 그 공포의 장소. 그치. 근데 이 안에 이 벽지도 진짜 예뻐. 여기 전체가 다 이 벽지. 아. 진짜 너무 멋있죠? 그리고 하영의 물고기. 아, 이거구나. 물고기가 다 어디 갔네? 어, 다. 오늘은 다 어디 가버렸어. 여기는 이제. 인주와 도일의 아주 짧지만. 아, 바퀴벌레, 바퀴벌레. 잠깐의 설레임이 있었던. 자살 전에 삭제한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바퀴벌레요. 거의 처음이자 마지막인 것 같은데. 아, 혹시 몰라, 혹시 몰라. 아, 네, 단정 지으면 안 돼요. 아, 네. 박재상의 집입니다. 네. 거실, 지금 거실을 보여드릴게요. 부자 집인데 아, 이런 집을 실제로 본 적이 있나요? 저는 태어나 처음이에요. 저 처음인데 여기가 처음인데요. 집이라는 게 믿기지가 않을 정도로 인형의 집 이 퀄리티 한번 봐주세요. 맞아요. 여기서 보이는 이 미술의 디테일. 아드리안의 방송에서 확인하세요. 네. 아, 여기 벽지 이런 거 멋있으니까 아, 네. 이런 거 다 찍어주셔야죠. 우리 정말 또, 이 퀄리티가 엄청나요. 네, 우리 드라마에 또 그 미술 감독님께서 네. 엄청난 이 미술을 해주셔가지고 진짜 꽃인가? 아니지? 아니 이런 샹들리에 이런 거 아, 오케이. 아, 네. 너무나 멋있죠? 그쵸. 그리고 저는 이게 다 하나의 사진 액자 같아요. 전반적으로 네, 저 뒤에 보이는 저런 것도 그렇고 네. 그림을 보는 듯한 디테일 하나하나가 너무나 멋있습니다. 좀 잘 못 찍으시는 것 같은데. 아, 네, 아니요. 부엌을 한번 쓱 갔다 와보세요. 아, 제가 한번 쭉 보고 오겠습니다. 여기는 부엌인데 아직 여기서 촬영을 저는 한 적은 없어요. 보실까요? 무슨 주방이 저희 집만 해요. 엄청납니다. 어, 여기가 또 뒤에 계실 건가요, 들? 이 계단! 이 계단이 또 굉장히 멋있죠? 다 대리석이라고 합니다. 한판 전체가 대리석이고 보라색 보라색 대리석 너무 멋있죠? 등도 우리 도일이 뭘 잘하고 있는지 밥 한번 먹고 싶네요. 한번 잘 계신가요? 아저씨가 들어왔습니다. 갑시다 이제. 네, 가도록 합시다. 아, 저기 안 가도 되나? 저기 진짜 멋있는데?